안녕하세요. 네, 지금 이 라이브는 잠시 후 9시에 킹스랜드 오피셜 계정에서 하는 라이브의 전초전입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제가 차로 이동 중이어가지고 깜깜해서 잘안 보이실 것 같아서 일단 제 눈앞에 풍경을 보여드리고 있어요. 자, 라이브를 하러 여러분들을 만나러 가고 있습니다. 신발 뭐예요? 이거는 척 테일러 컨버스예요. 고마워요. 오늘 너무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축하해 주셔서 제가 정말 쑥스럽고 어색하고 감사하고 그런 마음들을 겪고 있어요. 안녕. 자, 우리 그래서 몇 시에 만난다고요? 아, 지금 제가 여기 댓글에 적어 놓은 킹스랜드 오피셜을 누르면, 이 계정으로 가지나요? 보여요, 이거? 그래도 또 요쯤에서 아쉬우니까 얼굴 한번 보여드려보게요. 아, 우리 매니저님이세요. 매니저님, 안전운전 해주세요. 끄덕끄덕 해주세요. 매니저님이랑 이따 라이브에 출연하실 거라고 했더니 본인은 출연할 일이 없으시다고 그랬는데, 네, 지금 출연하고 계세요. 어떤 이유는 제가 와이파이를 켜놨기 때문에 이동 중에 계속 와이파이, 그러니까 모르는 거야. 네, 지금 제가 긴장해서 그래요. 긴장했어요. 지금 여러분들한테 8시 반에 이걸 켠다고 해서 지금 제 밥을 포기하고 켠 라이브거든요. 아니 뭐밥 따위는 당연히 포기할 수 있죠. 그럼요. 약속을 지켜야죠. 자꾸 끊기는 이유는 제가 와이파이를 켜놨기 때문에 이동 중에 계속 새로운 와이파이를 잡아서 였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네, 껐어요, 이제. 짠! 짠, 하이. 그래요? 밥 먹어요? 저거 있다? 그러면 저 이따 라이브 하면서 먹을게요. 여러분들께 또 먹방을 원하셨으니까. 먹으면서 하면 되지, 뭐. 그죠? 아, 그래서, 자, 9시에 킹스랜드 오피셜 계정에서 여러분들을 만나보겠습니다. 네, 잊지 마시고 9시에 우리 만나요. 제가 한 55분쯤 그때 안정된 위치에서 다시 켜서 여러분들께 고지드리겠습니다. 제가 뭐라고 이렇게 또 축하들을 다 해주시고 또 회사도 이렇게 좋은 자리를 마련을 해주셔서 쑥스럽네요. 그래서 제가 오늘 모자 쓸라 그랬는데 저희 매니저님이 못 쓰겠어요. 팬분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맞아요. 그럼요. 예의가 아니죠. 그래서 일정 화장도 하고 여러분들을 만나러 갈 겁니다. 그러면은 저 가면서 조금 먹을게요. 밥을. 이따 그리고 밥 먹은 힘 있는 목소리로 다시 만나겠습니다. 자, 우리 몇 시에 어디서 만난다고요? 적어줘요. 댓글로. 근데 내가 좋아하는 필터. 이거 너무 무서운데? 이거. 약간 사이버틱하네요. 네, 잠시 후 9시에 라이브에서, 킹스랜드 오피셜 라이브에서 뵙겠습니다. 새벽 4시에 놀이터에서 만나자고? 안 돼. 맞아요. 9시 킹스랜드 오피셜. 네, 킹스랜드에서 만나요. 저는 어릴 때 톰과 제리 만화를 참 좋아했죠. 근데 솔직히 요즘에 어른이 돼서 다시 보니까 제리가 톰을 참 많이 약올리긴 하더라. 제가 GT라서 제리에 굉장히 많이 이입을 하면서 봤는데, 톰이 엄청난 일들을 많이 겪는다는 걸 어른이 돼서 알았어요. 여기가 제리, 이게 톰.
톰이 좋아요, 제리가 좋아요? 둘이 사이좋게 지내면 둘다 좋아요. 톰이랑 제리. 잠깐만, 나의 최애 캐릭터는 뭐지? 톰과 제리도 좋아했던 애니메이션 중에 하나지만, 저의 최애라고 말하기엔 좀 무리가 있어요. 킹스랜드는 인터넷으로 보는 건가요? 아니요, 킹스랜드는 인터넷은 인터넷이지. 핸드폰으로 보시면 되니까, 인스타 라이브에서 보시면 되니까요. 우리 청아부 항상 정말 언니에게 힘을 주는. 진짜, 저는 저희 이 팬분들의 공식 팬 계정이 청아북인 게 너무 좋아요. 그래서, 어? 뭘? 벤저님 뭐라고요? 여러분 보고 계시죠? 지금 매니저님이 이제 잘라야 된다고, 이제 가야 된대요. 잘르라고, 이제 잘르라고. 알겠습니다. 어차피 우리 곧볼 거니까 금방 만나요. 고맙습니다. 좀 이따가 여기 있는 483명, 481명 다 오시는지 내가 볼 거야. 킹스랜드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자, 이제 몇분 남지 않았어요. 다들 준비하고 계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들어와 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제가 댓글을 쓰느라고 조금 느린데, 자, 댓글 고정. 짠. 지금 몇 분이죠? 59분. 소리가 안 들려요? 9시. 자, 지금 저는 이런 곳에 와 있습니다. 짜잔. 호잇.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여기는 저희 사랑하는 저희 식구들. 자, 9시에요. 네, 지금 여러분, 킹스랜드 오피셜 계정으로 들어와 주시면은요, 잠시만요. 자, 여기서 이렇게. 이날 모습. 방송 참여 요청. 자, 제가 잘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이제 라이브 방송을 종료할 거고요. 제가 댓글에 고정해둔 킹스랜드 오피셜 계정으로 들어와 주시면 여러분들과 함께 생일 라이브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는 지금 몇 명이나 들어오셨어요? 37명. 자, 우리 다 옮겨가죠. 킹스랜드 라이브로 초대하기. 방송 참여 요청 설정. 이거 어떻게 합치는지 아세요? 이거 제가 요청한 거. 아, 그래요? 아, 지금 처음 해보는 공동 라이브에 제가 조금 헤매고 있긴 하지만, 네, 지금 이 킹스랜드 오피셜 계정에서 이미 라이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청을 해주시면 우리가 합쳐지고, 그리고 제 인스타 라이브는 닫을 겁니다. 제가
아, 그러면 자, 제가 다시 갈게요. 킹스랜딩. 자, 이 라이브는 약속을 지키는 3차 라이브입니다. 아까 킹스랜드 라이브에 계셨던 분들 소원 한번 들어봐 주세요. 소원. 저는 잠깐 음악을 하나 틀어놓고 갈게요. 우리 아빠가 집에서 조용히 있지 말랬어. 왠지 모르겠지만 집에서 조용히 있지 말랬어. 하이. 소원. 네, 오늘의 라이브. 원래 저 그렇게 언박싱을 못하는지 몰랐잖아요. 근데 오늘 고비가 여러 번 있었어요. 하지만 난그 고비를 잘 넘었지. 근데 참 행복하네요. 아니, 행복하다기보다 몸둘바 모르겠다라는 말이 더잘 맞는 것 같아. 몸둘바를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되게 막, 아, 이렇게 주는 사람도 기분 좋게 멋지게 멋지게 축하를 받아주시는 분들도 있던데, 난왜 그걸 잘 못하지? 뭔가 준 사람을 어색하게 만드는 매력이 있는 건가? 매력이라고 해주면 참 좋네요. 어쨌건 오늘은 약간 멘탈이 박살이 나는 하루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켜봐 주시고 축하해 주시니까 굉장히 기쁩니다. 생일 축하해요. 고맙습니다, 언니. 지금 아주 감격스러운 선물들로 오늘 밤에 저걸 다 읽으면 내일 촬영에 지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아주 감동적인 선물들이 많아서 고민이에요. 아! 운동 인증하면 선물 오냐고? 내 생일인데, 그게 선물인데, 이 운동 인증이 선물인데, 왜 나한테 또 선물 달라는 거지? 그게 내 선물인데, 내 생일에. 운동 인증하면 건강이 옵니다. 당신의 건강과, 탄탄한 몸매? 아니면 내일 좀더 좋은 컨디션? 그런 게 당신에게 오죠. 그게 제 선물입니다. 말은 잘해, 응? 그러니까 대동강 물을 팔았어야 했는데 내가 봉이청산달 안다가 준 선물을 봤어요. 편지를 고마워요. 3차 라이브는 금방 끝날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사실 오늘 우리 매니저님이랑 저랑 뭘못 먹었어. 생일에 저녁에 뭔가 나 스스로에게 감자튀김을 사주고 싶지만 그럼 내일 촬영에 지장이 있겠지. 근데 오늘은 먹지 않아도 배부른 날이에요. 피곤이요? 피곤보다 그런 거 있잖아요. 하루에 너무 많은 것을 본 날?
뭔가 감정적 동요가 너무 많았던 어제와 오늘이었어요. 어제는 현대미술관에 가서 너무 좋은 전시를 봐서 뭔가 그 반나절이 한 무슨 어디 한 4, 5일 여행 갔다 온것 같은 기분이 들었고, 오늘은 약간 벼락 맞은 느낌이에요. 벼락? 벼락? 오늘은 아, 내가 진짜 똑바로 살아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책임감을 느끼는 날이랄까. 아, 저는 가끔 이렇게 저한테 얘기해 주시는 분들이 언니 저도 언니처럼 단단하고 싶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데 제가 어딜 봐서 단단해 보이나요? 저는 어쩜 이렇게 나는 이제 37, 잠깐만 나몇 살이지? 8인가? 14, 나몇 살이야? 나 37이지. 7이죠. 37이나 됐는데 또 아직도 이렇게 내가 어떤 정확한 루틴이 없고 아직도 이렇게 고민하고 아직도 이렇게 헤매고 아니 나는 도대체 언제 좀내 마음에 들어지지라는 생각을 하는데 맞아요. 어떻게 저를 알게 되셨는지 같은 게 궁금했어요. 근데 보니까 VIP도 많이들 봐. 오, 여기 꼬무줄 자국 난거 봐. 팔에. 보여요? 오늘 꼬무줄 차고 있던 거. 여러분, 잘때 꼬무줄. 그리고 뭐 청소도 자주 하고 그러는 편인데. 맞아요. 그냥 나에게만 주어진 24시간은 너무 짧아요. 그래서 오늘 이 집에서 잠깐 켠이 라이브는 오늘의 생일 라이브를 지켜봐 주신 여러분들께 고맙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였고요. 그리고 또 오늘 너무너무 고생한 우리 팀들에게 밥을 못 먹이고 들어온 게 너무 내심 안타깝습니다. 사실 내가 먹고 싶은 걸 수도 있고. 하지만 이제 내일 촬영이 있으니 오늘까지 프로의 정신을 잊지 않고 한번 안 먹고 자보겠습니다. 이거 끝나고 오늘의 짧은 추억들을 하는 거 아니면 아쉬웠던 거 아니면 좋았던 거 이런 거 얘기 남겨주시면 하나하나 잘 읽어보겠습니다. 고마워요. 언니 왜 이렇게 예뻐요? 날 보는 네 눈이 예뻐서지. 예쁘게 봐주는 사람 눈이 예쁜 거지. 그것들을 모르다니. 당신 눈이 예쁜 겁니다. 그 시선이 예쁜 거예요. 뭐야? 쟤왜 띵띵띵 거려? 네, 오늘 제가 너무너무 고맙고요. 저라는 사람을 좋아해 주시는 게 부끄럽지 않도록 제가 더 잘해 보겠습니다. 아, 기웅아! 나이도 안 먹긴 너랑 나랑 다 나이 먹고 있지. 나좀 전에 나 스물, 아니 27이래. 아쉽지만 이제 안녕. 나는 여러분들이 주신 수많은 꽃을 꽃병에 다 꽂아야 하니까. 가겠어, 이제. 정말. 나 스스로에게 선물을 준다면 지금 가서 나한테 감자탕 한 사발 먹이고 싶다. 정말. 밥딱 볶아서. 김 싸가지고. 내년 생일엔 제가 일하지 않고 감자탕을 먹을 수 있기를 염원해 봅니다. 안녕. 점점 말이 길어질 것 같으니까 안녕.